예, 지금까지 우리가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토스케일링을 실제로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고 또 그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할 도구가 이 부하 테스트 도구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 도구 또는 로드 테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용할 로드 테스터는 ngrinder라고 하는 겁니다. ngrinder는 NHN에서 만든 로드 테스트 도구이고요. 오픈소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부하를 발생시키고 또 그 결과를 아카이빙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ngrinder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quick star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URL을 입력하고 start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URL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 빠른 속도로 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그 컴퓨터에게 어떤 로드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ngrind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수업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생활코딩에 여기 인프라에 자, ngrinder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저 ngrinder를 클릭해 보시면 ngrinder에 대한 소개부터 설치하는 방법 또 컨트롤러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URL로 부하를 보낼 것인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생성한 로드 테스트 아니죠. 로드 밸런서의 URL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 URL은 자, 여기 EC2 인스턴스의 콘솔 화면에서 로드 밸런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URL이 보입니다. 바로 이 URL이 우리가 테스트할 URL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URL에 해당되는 로드 밸런서에 우리가 생성한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한 인스턴스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URL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topic.php라는 파일에다가 부하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자, 저는 몇 가지 부하 테스트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토스케일링 설정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AS 업데이트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오토스케일링의 설정을 변경하는 명령이고요. my 그룹이라고 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맥스 사이즈, 즉 몇 개의 인스턴스까지 생성을 할 것인가를 저는 10으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가 최대 10개까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상황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알람의 시간을 제가 좀 줄여서 우리가 전에는 80%를 5분 동안 체크하고 20% 이하인 건 역시 마찬가지로 5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거를 1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클라우드 와치로 들어와서요. 알람을 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알람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거를 자, 모디파이를 해서요. 자, 백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1분으로 바꾸고 자, 1분마다 CPU의 점유율을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1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continue, save.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CPU의 80% 이 룰도 제가 1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continue, save, alarm.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자, 우선 오토스케일링을 체크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인스턴스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의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ngrinder에 대한 인스턴스고요. 또 하나는 이 로드 테스트
그 오토스케일링 민 사이즈를 1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생성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요게 최대 10개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상황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있는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을 하고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클릭하면 이 인스턴스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CPU 점유율입니다. 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로드가 걸리는 것에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걸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합니다. 자, URL, 로드 발란서의 URL을 카피하고요. 그리고 ngrinder의 홈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로드를 걸 것인가에 대한 세팅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를 저는 하나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별로 몇 명의 동시 접속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요거를 1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uration, 얼마 동안 로드 테스트를 할 것이냐, 요거는 저는 시간을 20분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뭐 램프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olon and start 버튼을 누르고 run now를 하면 자, 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스템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여기 있는 파란색 공이 녹색 공으로 변경되면서 로드 테스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공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저는 스크립트 태그 테스트 네임을 클릭해서 현재 로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라서 현재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동시 접속을 받아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EC2 인스턴스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요 CPU의 점유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화면을 좀 바꿔서 저는 클라우드 워치로 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 알람을 클릭했을 때 그 로드 발란 그 인스턴스들의 현재 CPU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하나죠. 그 인스턴스가 현재 CPU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요 알람이 발생하면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CPU 점유율이 80% 이상 1분 동안 지속되는 상태가 알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EC2 인스턴스에서 로드 오토스케일링이 시작됐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인스턴스가 하나였는데 지금 인스턴스가 두 개로 바뀌었죠. 그것은 현재 폴리시가 퍼센트 체인지 캐퍼시티이고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가 100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스턴스의 두 배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니까 기존에 하나였으니까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된 인스턴스 두 개의 로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두 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밑에 모니터링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 이 두 개의 인스턴스들의 현재 CPU 로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녹화를 켰다 껐다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CPU 점유율 100이 거의 평균치가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알람이 발생을 하면서 쿨다운에 의해서 1분 동안 쉬겠죠. 1분 후에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로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스턴스가 두 개였잖아요. 거기에 100%니까 두 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되면서 총 네 개의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드 발란서에다가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이
그 부하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부하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평균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워치에서의 화면이고요. 자, 80%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이 담아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TPS는 초당 몇 건의 데이터를, 몇 건의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TPS의 값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1600, 최대 600에서, 평균, 400 정도, 400 정도의 TPS를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TPS가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CPU 점유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상황을 봐도 이 마이 그룹 CPU 유틸라이제이션 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알람이 떠서 붉은색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알람 경보가 해제가 되면서 녹색 공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엔그라인더를 통해서 발생시킨 부하, 예, 한 대의 에이전트로 10명의 동시 접속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 정도의 부하는 4대의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에다 붙이는 걸 통해서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EC2 인스턴스의 그 인스턴스의 리스트 중에 로드 밸런스, 그 오토 스케일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선택을 하고 그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각각의 색깔들이 각각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CPU 점유율이 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요렇게 로드 밸런서가, 아니,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이 높아지는 것만이 오토 스케일링이 아니라 스케일이 낮아지는 것도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아지는 것은 더 많은 부하를 견디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스케일링이 정말로 CPU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이 EC2 인스턴스를 제거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는 엔그라인더를 스톱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톱 버튼을 눌렀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엔그라인더가 더 이상 이 로드를 우리의 로드 밸런서에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 워치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현재 4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약간의 시간이 더 지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거의 곡선이 예,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알람 상태를 보면 지금 다시 알람이 켜졌습니다. 이 경보는 뭐냐면 마이 그룹 CPU 유틸라이제이션 로우, 즉 CPU 점유율이 낮게 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알람이 작동을 하면서 EC2 인스턴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를 살펴보죠. 자, EC2 인스턴스 화면인데요. 그새 인스턴스들이 쫙 늘어났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그 CPU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한 대의 EC2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티드로 자동으로 변경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스턴스들도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반영되면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들이 하나하나 삭제되는 것을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조금 지나니까 또 인스턴스 하나가 예, 셔팅 다운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 인스턴스가 현재는 삭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스턴스가 하나가 남을 때까지, 왜냐하면 스케일링 정책 자체가 min 사이즈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스턴스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로드 테스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부러 우리의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시켜서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부하 테스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로드 테스트, 그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하는 그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긴 강의가 일단락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오토 스케일링을 삭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삭제하는 것을 깜빡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삭제하는 것은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as delete auto scaling group 그리고 my group. 근데 그냥 삭제를 하면 현재 우리가 생성해 놓은 인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d를 붙여주면 강제로 auto scaling group이라 my group이라고 하는 auto scaling group이 삭제가 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들도 같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y 자, OK Deleted Auto Scaling Group 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그룹이 잘 삭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S Describe 그리고 Auto Scaling Group 하고서 My Group 그리고 H 하고 엔터를 쳐주면 자, My Group에 속해 있는 Auto Scaling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리스트들이, 그 인스턴스들이 터미네이팅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도 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이 전부 다 터미네이팅 또는 셔팅 다운으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우리한테 별로 위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같이 하도록 하죠. 자, as delete launch config 그리고 mylc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yes를 누르면 런치 컨피그레이션도 같이 삭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오토 스케일링에서 사용했던 로드 밸런서도 삭제를 해줍니다. 자,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delete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에서 사용했었던 이미지도 삭제를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왜냐면 이것도 비용이 과금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autoscaling underbar AMI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deregister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예,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RDS라는 서비스죠. RDS는 EC2 인스턴스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RDS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이 실습을 위해서 만들었던 DB 인스턴스를 삭제를 할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Delete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No 그리고 Yes Delete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삭제를 다 마쳤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과 훨씬 더 다양한 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나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스템의 부하,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맥락에 맞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